안녕하십니까. 대전 등산동 피은혜 공방 동아쌤입니다. 상군 학습 일기 오늘 또 쓰는데, 그게 저번에 5회고 이게 6회 차인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채소, 공배수, 공통의 두 수가 있는데, 배수는 튕겨서 먹지. 네. 어떤 걸 정한 다음에 이걸 2배, 3배, 4배, 5배, 6배 이렇게 하니까, 네. 채소만 있으면 되잖아. 네. 무한대로 가고, 그치? 네. 그래서 배수는, 이렇게 해서 영원히 늘어나잖아. 두 대, 세 대, 네 대. 채소가 필요한 거야. 네. 그러면 배수가 왜 두 수에 뭐라고? 공배수? 네. 두 수니까 공통이라는 거고. 아, 예. 공통의 배수라고. 그래서 공배수. 네. 이해됐어, 1번? 네. 최대 공약수는, 약수는 나누기 쓰잖아. 나누 쓰는 거. 네. 나누 쓰니까 이거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두 덩어리 나눠도 되고, 네 덩어리 나눠도 되고, 이거를 여덟 덩어리 나눠도 되고, 이렇게 나눠도 되지. 네. 계속. 이게 목에 뽀샤져서 0이 될 때까지 나눌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최대가 필요하지. 네. 공통 약수는. 네. 됐어요? 네. 그래서 공약수가 되는 이유가 두 수의 공통 약수가 공약수야. 네. A와 B가 있는데 이걸 공통으로 나눈 약수가 이거래. 네. 이게 있고 이게 4가 있다면 4가 있고 4는 두 조각 내면 2. 한 조각 내면 1. 그래서 최대를 알면 이 나머지 약수를 다 알 수 있다고. 아, 예, 예. 그래서 공통 약수가 4라고. 네. A, B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4라고. 아, 예, 예. 됐어? 네. 유리수는 뭐냐고? 거리가 있는데, 뭐, A분의 B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유리수야. A분의 B.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유리수야. 네. 기준은 뭐라고? A분의 B.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느냐. 네. 됐어요? 네. 절대값은, 이렇게 쓰고 A 이렇게 쓰지? 네. 여기서부터까지 거리야. 거리 개념. 네.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네가 가운데 있어. 네. 이쪽 보면 바람은 플러스지. 네. 뒤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 쓰고 이건 다시 뒤돌려? 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절대값 개념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네. 여기까지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이 두 개가 같다. 거리가. 네. 그거 어떻게 표시할려? 불가능하죠. 이렇게. 어렵죠. 절대값으로 표시하면 되잖아. 네. 방향은 상관없이 거리만. 거리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상관없이 거리만. 거리만. 그러니까 이게 음수로 되면 마이너스 a 해야 양수가 되니까 거리만. 거리는 양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양수면 그대로 a. 네. 이게 음수면 마이너스를 해줘서 플러스를 만들어야 거리가 되지. 그렇죠. 됐어? 네. 음수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양수가 될 수 있나요?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음수 나눗셈에서 음수를 나누면 나머지가 그 보통 마이너스 8 나누기 2를 하면 3을 하면 네. 뭐가 됐다고? 그러면은 나머지가 마이너스 2, 그랬다 그러면 목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고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마이너스 2.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이 나머지가요 양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네. 3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면 몇이요? 마이너스 6이지? 네. 더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8이 되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지? 3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해버려. 네. 그러면 더하기 1 할 수 있지? 네. 아, 되긴 되는구나. 이거 물어본 거지? 네. 됐어요? 네. 자, 5, 이거는, 사이사이 좀 공간 좀 피워. 네. 어디서 설명해? 아이고, 좀 많이 뛰어야겠네요. 아, 그래. 이제 5는 5의 1승이지, 5의 1승. 네. 이거 역수가 뭐야? 5의 1승의 역수는 마이너스 5. 곱하기의 역수는? 네? 5의 1승 해서 이거의 더하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 맞고. 네. 또 곱하기의 역수는 5는 5분의 1이 되지. 네네. 네. 5분의 1은 이건 5의 1승이지. 네. 이걸 다시 쓰면 5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 아. 왜 그런지 증명을 해주면 네. 5의 0승이지 이거는. 아, 1승 그지? 네. 그러면 이거는 5의 0승은 1이지. 네. 그럼 나누니까 5의 0승 나누기 5의 1승이 돼야 되지. 네.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0하고 1 빼줘야지. 네. 5의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러니까 5, 이거는 5분의 1이지. 네. 저 5분의 1이 5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야. 아, 예. 이해됐어, 이거는? 네. 도형은 그림도의 형태인데, 세상은 다 형태가 있잖아. 네. 이 형태를 식으로 쓰는 거야. 아. 이게 함수야. 방정식이고. 네.
이 함수하고 도형하고 합쳐서 이 도형의 흔적, 선의 흔적들을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가장 간단한 도형인 삼각형으로 땅도 측정하고 그러지? 네.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걸 배우는 거야. 네.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이게 잘, 동그라미 잘 칠하니까? 네. 너 나중에 채점하면 무조건 다 틀렸다니까? 이게 예. 평면이라고. 결정 조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이지 되지 않나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 어, 돼. 그럼 평면의 정확한 개념, 정확한 뜻이 뭐죠, 그럼? 평면 여기 정해놨잖아. 이렇게 면. 아, 그냥 면만 되면 되는 거죠. 어. 근데, 이 평면의 결정 조건이 세 가지니까 네 가지 있어. 네, 네 가지. 그거 다 외우면 돼. 네. 네. 평면의 골점에서 한 직선과 그 직선 밖에 한 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라고, 이 직선하고. 네. 이해돼? 네. 그럼 어디서든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러면 요거하고 이 직선하고는 같은 평면에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평면 되지? 네. 아,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은 차원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평면은 2차원이야. 네. 각도에서 직각이 중요한 이유는 뭐 기준점이 돼서 됐을 때 이렇게 넓이를 내려면 네. 가로 곱하기 높이를 해야지. 네. 그래서 여기 가갈이 있어야 되고 가갈. 가갈. 그래서 면적을 내려면 직각이 꼭 있어야 돼. 아, 네. 이해됐어요? 네. 삼각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직각이 있어야 되지. 네. 사각형도 가로 세로 있어야 되지. 네. 마름 대 그리고 마름모 같은 것도 가로 세로 있어야 되지. 있어야죠. 대각선. 그래서 다 직각이 필요한 거. 네. 자, 여기에서 왜 각 A는 E와 같은가? 요 A하고 E하고 동위각? 네, 동위각의 크기가 같은 이유. 이렇게 평행하게 됐을 때, 네. 이렇게 빛이 가잖아, 빛. 네. 이게 직선이야. 네. 직선이. 그럼 이 직선으로 되는 요 각하고, 네. 이것도 평행이라고 했지? 네. 그럼 이게 위로 올려서 겹칠 수가 있어? 평행이니까. 없죠, 그건. 아니, 만약에 올린다면 겹칠 수 있잖아, 똑같이. 네. 그래서 평행으로 이건 직선이지. 네. 그러면 이 각이나 이 각은 당연히 같아야지. 아, 예. 이해됐어? 아니요, 그. 자, 다시. 네. 이렇게,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게 평행에서 평행선이요.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자, 다시. 어떤 선이 있어. 네. 이렇게, 이렇게 직선으로 지나가. 네. 됐지? 네. 이걸 평행하게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어, 서로 이렇게 같아지죠. 요게 같아지지? 네. 올리면 똑같아져.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동위각은 같아. 네. 증명하지 않더라고. 아, 예. 이 등위각하고 막꼭지가 같은 거는 증명할 수 있어. 아. 꼭지각이 같은 거는. 왜냐면, 요렇게 180도, 요렇게 180도니까 공통이 있지? 네. 이거 좀 그러니까 같지? 네. 그러면, 그런 경우로 쳤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요각하고 요각하고 요각 같아요? 같죠. 그럼 요각하고 요각하고 요각 같아요? 같을 수. 그럼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죠? 아. 같으니까 이렇게는 좋아요. 증명을 하는데 이 동위각이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 못 봤어. 근데 이거를 평행이동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수직으로 평행 위에 올려서 겹쳐지면 그러면 네. 같은 선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이해됐죠? 네. 자, 다음에. 평면의 개념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평면은 뭐냐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지. 네. 그래서 이게 직각이지. 네. 가로간만큼 세로간만큼 해서 이렇게 면적이 생기지. 네. 이게 x, y지. 네. 점 찍으면 x, y지. 네. 이렇게 됐을 때 평면이라 그래. 아, 예. 요 면적. 면적. 면. 면. 평평한 면. 평평한 면. 됐어요? 네. 자, 수학 실생활에서 관련성. 택시. 택시, 택시 그 요금제, 예. 그 요금제가 가우스 함수 그거 말고 다른 가우스 함수 이거 말고? 네. 수학? 아, 네.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가지고 너 3시간마다 공부해. 그럼 배수 약수해야 되고. 아. 그러면 너 2시간마다 알람 울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주파수 같은 거는 사인 코사인 함수도 될 수도 있고. 되게 뭐 그 거의 다 수학과 이게 사각형 아니야? 컴퓨터 모니터? 그렇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수학이 기반이 돼서 나머지 학문들이 쌓인 거지. 아. 그러면 수학과 실생활 관련된 책자들이 있어. 네. 그거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읽으면 되지. 네. 비례식에서 왜 곱셈을 사용하냐고? 1대2는 3대6이 비례식이야.
아, 근데 Y는 AX 그거. Y는 AX. 네, 비례한다 이래가지고. 아, 이건 비례한다고. 네. 정비례함수. 이건 기울기고. 예. 어떤 곱셈사? 요거? 네, 왜 이렇게 기울기랑 X랑 곱해야 하는 건지. 기울기랑 이거랑 곱하냐고? 네.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잖아. 네. 요게 X 값이고 이게 Y 값이잖아. 네. 그러면 요거를 양변을 X로 나눠봐. 네. 와, X로. 네. 그럼 X분의 Y가 뭐가 돼? A. A. 그래서 기울기 A. 아. 됐어? 네. 자, 함수가 실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택시, 뭐, 비례, 가우스 함수, 뭐, 터치. 예를 들어서, 자, 한 시간 동안 택시 달리면 10,000원 나오면, 두 시간 네. 달리면 얼마 나와? 20,0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다 써먹잖아. 아, 어디? 예. 자, 엇각은, 이렇게 해서, 이거랑, 아니요, 요거랑 요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랑 동의각 같다 그랬지? 네. 그치? 이거 막곡지각으로 같지? 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같지? 그렇죠. 그래서 엇각 증명 끝. 네. 됐어요? 네. 왜 작도를 배우는가요? 각도기를 쓰면 되지 않나요? 맞아. 근데 각도기가 이게 나누는 방법은 이 길이나 눈금이나 네. 그치? 각도가 없는 상황에도 네. 3등분, 4등분, 2등분을 할 수 있는 게 수학적인 원리라는 거야. 이게 가능할까? 숫자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지? 숫자나 각도기가 없을 때도 불구하고 수학적 사고 원리로 그걸 나눌 수 있다. 아, 예. 라는 게 작도를 배우는 의미야. 아. 이해됐어? 네. 작도를 배우게 되면 그 수학적 사고를 배워서, 아, 그래서 이건 나눌 수 있고, 이거랑 이거는 길이가 같고, 그래서 이거는 2등분이다. 라는 개념들을 배우게 되는 거지. 네. 이해됐어? 예. 그니까, 작도를 배우면, 그지? 네. 조작하는 거지, 도형을. 네. 도형을 조작을 하면서, 이게 수직이 등선이 뭐고, 동의각이 뭐고, 엇각이 뭐고, 대칭점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서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에 기반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렇죠. 됐어? 네. 닮은 도형의 비. 네, 설명해 주세요. 어떨까? 뭐라고? 닮은 도형? 네. 이러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대2면 네. 1대2면 이게 1.5면 이건 몇이냐고. 3?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비례식하고 똑같아. 아, 예. 닮음은 비례식, 그치? 네. 합동은 분수. 2분의 1은 4분의 2여. 이건 똑같아. 크기가 똑같아. 아, 이거는 네. 크기가 달라. 이렇게 1대2는 1점. 네. 비례식은 닮음, 합동은 분수. 네. 됐어요? 네. 왜 삼각형의 합동에서, 뭐야, 이거 봐. 대응하는 두 면의 길이랑 끼인 각이 같다고 해야 합동인가요? 그러면 봐봐. 이 두 면이 같고, 이 각도가 하면 정해졌지, 이게. 네.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연결할 수 밖에 없지. 네. 그러면 이거는 저절로 결정되지, 빨간색. 이거는. 네. 그러면 이것도 저절로 결정되지.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최소치로 알면 된다고. 아, 예, 저절로 되니까. SAS로. 사스. 또 이것도, 이거를 알지? 네.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각도만 정해놓고, 네. 이렇게 각도만 정해놓으면, 각도 정해놓으면 당연히 만나는 점도 나오지. 네. 그러니까 이 각도를 알고, 이 각도를 알면 당연히 이 각은 정해지지, 180도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길이도 정해지지. 그렇죠. 그래서, ASA. 이해됐어요? 네. 왜 모든 도형은 삼각형으로 나누어지는 건가요? 당연히 이 자, 평면의 절정 조건이 뭐라고 했어? 세 점? 네네. 그러면 뭐가 돼? 면이 생기지? 네. 가장 기본적인 면. 아, 가장 기본적인 면이 삼각형. 아, 도형. 가장 기본적인 평면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으로 기본으로 자르는 거야. 네. 자, 왜 삼각형의 성립 조건에서 두 면의 합이 왜 한 변보다 더 커야 하나요? 그럼 이런 거랑 똑같아. 한 변이 이렇게 됐지? 네. 그러면 이거보다 짧으면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는 이렇게 하고 선은 이렇게 하면 삼각형 돼? 아니요. 그러면 똑같아. 요 변하고 이 두 개가 똑같아. 그래서 반절식이요. 그러면 겹치지 이게 일어나? 안 일어나요. 조금이라도 커야 이렇게 일어나지? 네. 그래서 이 짧은 변 두 개가 긴 변 C보다 이 두 개가 보다 커야 돼. 그래서 A 더하기 B가 C보다 긴 변보다는 커야 된다고. 네. 이해됐어요? 네. 일어나야 되니까. 겹치면 공간이 없잖아. 그렇죠. 길어야 밀려 올라가지, 그지? 네.
저는 다 됐어요. 이거는 네. 부사가 아예 없이 대화 가능하면 돼. 할 수 있어, 간단하게. 아. 어. 근데 어떤 거는 부사가 있어야 돼. 필수 부사가 꼭. 네. 어? 그래서 부사가 없이 나는 그지? 나는 먹었다. 어?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지. 네. 근데 선생님에게 아니면 나는 선물을 주었다. 그럼 누구에게? 그냥 완결된 문장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사를 써야 돼. 에게로.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부사야. 필수적인 부사. 네. 근데 영어에서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지. 네. 이해되세요? 네. 부사가 아예 없이 돼. 나는 사과를 먹었다. 그죠? 부사 없어. 됐어요? 네. 자, 목적보어를 받는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하고 목적보어지. 네. 이게 주어 동 구시를 하고 이게 동사 구시를 하지. 네. 그런데 요 동사가 그지? 네.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필요로 하는 5형식 동사인데 5형식 동사는 외워야 돼. 아, 예. 자, 뭐라고? 왜 몇몇 타동사? 아, 왜야 이게? 동그라미 하셔요. 왜 몇몇 타동사마다 목적어를 받는 목적절이 다른가요? 어, 목적으로 받는 목적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네. 아니야. 이 타동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절을 보여주는 것 뿐이야. 아, 네. 아, 이 동사에다 이런 절, 이런 절, 이런 절 붙여도 돼. 네. 어떻게, 뭐라고? 구가 품사로 이루나요? 구? 네. 아, 구? 네. 이제 구하고 절이 있는데, 네. 절도, 이게 주어 동사로 부분이 있고, 이거는 주어 부분만 있든지, 동사 부분만 있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네. 어? 그런데 요거 이거를 통째로에다가 을 붙으면 네. 목적절이 돼. 아, 예. 그러면 이게 자체의 기능은 품사가 명사 기능을 하니까 명사절이야. 네. 그러니까 명사구가 되면 명사구야. 아. 그러면 품사하고 무슨 뜻이냐면 문장 성분에서 뭐 어자 들어가는 거. 품사는 구품사라고 했지 사자 들어가는 거. 네. 어 팔품사 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지? 네. 그러면 이 문장 성분 하나는 어인데 이게 단어의 갈래로 했을 때 이 단어가 아 이거 명사구시를 했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네. 이해됐어요? 네. 왜 5형식이 영어 독해에 도움이 되나요? 그 영어로 전체를 전부 다 종류를 해보니까 다섯 가지 동사로 하면 어느 정도 문장들을 대략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영어를 외국인들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라고 나는 것뿐이야. 아, 예. 됐어요? 네. 초보정사가 중요한 이유는 영어가 동사 위주로 되어 있잖아. 아. 동사가 위주로 되는데, 동사를 가지고 응용을 하시니까, to, 동사, 이렇게 쓰니까, 이거를 명사로도 써먹고, 형용사로도 써먹고, 부사로 쓰는데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초보정사가 다양한 종류로 쓰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적용법, 이 품사도 배우고, 여러가지 문장의 구실도 배울 수 있으니까, 초보정사를 배우면 여러가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네. 근데 영어에서 이게 뭐라고? 근데 영어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도 알고 이 단어도 알고 이 단어도 알게 돼 고등학교 가면. 네. 근데 이걸 연결했는데 문장을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 네. 얘기해봐 내가 너한테. 인간은 목적적 존재인데. 네. 그지? 예, 인간의 목적적 존재라는 건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목적으로 다루라는 얘기거든. 뭐 말인지 알겠어? 아니요 몰라요. 아, 그렇게 목적도 알고 존재도 알고 다 아는데. 네. 그게 철학적 용어가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이 영어 단어도 있고 이 영어 단어인데 문제는 이 영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야. 아, 예. 그러면 그거에 적당한 요 단어와 관련된 적당한 뜻을 골라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그지? 네, 네. 이 단어와 이 단어의 관계를 이해했다는 거지. 네. 그게 이해야.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래서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살다 왔는데 네. 영어 단어는 다 알아 뜻도 다 알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기 이론론에 의해서 기발이 이승지 이발이 기순지고 어? 이기 일도설이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게 뭐예요 이도 알고 기도 하는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 네. 그 한글을 다 해석을 해줬더니 영어를 만점 맞은 애가 있어 그래서 걔가 유성 연구했는데 그치? 수시로 그래서 연대만 갔으면 하다가 서울대 붙어버렸어. 그게 이해야. 네. 이해됐어? 네. 자, 전치사 중에서 오프의 뒤에 붙는 유형 말고 다른 유형은 어떤 유형? 그럼 전치사에 그 내가 추천
그 동영상에 있거든. 네. 그거를 먼저 보고서 그다음에 다시 질문해. 네, 아, 그 이름을 많이. 모르겠는데요. 아? 그 추천 동영상이라고 하면 이름을 몰라가지고. 내 카페 아. 추천 동영상에 따라서 전치사 파트 이렇게 내가 추천한다고 링크 걸어놓은 걸 들은 사람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왜 영어에는 다양한 수가 없? 아, 이거 익숙한 관용어요. 네. 우리는 당근이지, 그러지? 네. 그러면 미국 애들이 캐럿. 그럼 알아들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수거가 그래. 익숙하게 해주는 거, 관용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거,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 네. 어. 그러니까, 당연히, 수거하고 관용어가 여러 개가 있지. 네. 그러니까, 그건 기억해야지. 네. 네가 설명해봐. 캐럿이 당근이지야. 당근이지가 뭐예요? 당근이야. 이거, 당근 맞잖아. 아, 맞다는 얘기야. 그거 왜 나왔어요? 그럼, 그걸 설명할 수 있어? 없어. 그런 것처럼, 관용어 설명하라고. 외우라고. 영어는 일관적이지 않고, 예외란, 예외가 생기는 거야. 이 습관이나 관용어. 그러니까 영어가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뭐, 켈트어, 영국 언어, 뭐, 저기 뭐, 프랑스 계열 언어, 저기 뭐, 바이킹 언어,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니까, 쓰이잖아. 네. 어떤, 이게 강세면 이게 원칙인데, 요것들이 조금 받아서 쓰였으면 이게 예외,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이 예외에 예외도 또 있겠지, 여기에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네. 여러 언어가 합쳐져서. 됐어요? 네. 영어 해석에서 왜 어떠한 유형이 중요한가요? 그럼 이 유형이 많이 쓰이니까. 시험도 많이 나오고. 네. 왜 180도배 N-라면 내각의 합이 되느냐요? 그럼 이게 삼각형이 몇 도야? 180. 180도. 그럼 여기다 3 넣으니까 1 되지. 네. 사각형은? 2. 400이니까 삼각형 두 개야. 네네. 그래서 이게 삼각형 때문에 그래. 삼각형, 그렇죠. 삼각형이 평면의 시작이니까. 예. 그래서 삼각형이 180도니까. 3 빼기 는 1. 그럼 왜 이렇게 n 빼, 그 각수 빼기 2를 하면은. 아. 그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 나오는 거예요? 삼각형이 180도라고. 네네. 여기 3 빼기 2 하면 뭐냐고. 180도 한 개라고. 네. 다시. 삼각형은 뭐라고? 180도가 한 개. 네. 사각형은 180도가 두 개. 두 개. 오각형은 180도가 세 개. 자, N각형은 180도가 N-2개. 그래, 요 숫자를 순서대로 했더니 N-2예요. 네. 이해됐어? 네. 별거 아니오. 이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360도인가요? 자, 삼각형을 외곽을 하면 요게 몇 대? 120도? 120도. 120도. 360. 사각형을 했더니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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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해보니까. 360도. 정사각형으로 해보면 이렇게 나와. 왜 원주각은 중심각의 두 배인가요? 이거 증명하는 거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면 이걸 똑같이 이렇게 딱 잘라. 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등면삼각형이지. 네. 여기도 여기도 이등면삼각형이지. 네. 맞아? 네. 그럼 이 두 개, 두 외곽이 여기지. 네. 땡땡 두 개. 맞아? 네. 동그라미 두 개. 맞아? 네. 여기도 요 체크된 게 두 개. 네. 여기는 한 개지. 네. 여기는 두 개씩이지. 네. 됐어? 예. 그럼 뭘 활용해서 만든 거야?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뭐라고? 이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이다. 아, 예. 그거 두 개를 이용해서 한 거야. 네. 이해됐어? 예, 예. 모르겠어? 아니요, 됐어요. 요게 이등변 삼각형 두 개, 외곽. 외곽. 이등변 삼각형 두 개, 외곽. 어, 그래. 네. 질문하면 다 해줘. 네. 자,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하지 않는다. 그럼 현, 이렇게 됐지. 네.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중심점에서 하면 중심각이지. 네. 요 현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지? 네. 여기도 현이지. 네. 여기도 현이지. 네. 그지? 아, 그럼 네 생각은 이렇게 좁히면 될 것 같지? 네. 그런데, 이 중심각, 중심각에서 요거 했을 때, 요거는 여기 호지, 호의 길이는 비례하는데, 현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네. 그럼 다른데? 달아요. 그지? 네. 그니까 현은 상관없다고, 중심각하고. 네. 평평한 현은. 연직 방향이 수직 방향이야, 이렇게 수직. 중심에서 수직. 됐어요? 네.
원 접선에서 각 A와 B가 각의 같은 이유, A하고 B가 같다고? 이거 그 접선 얘기 해서 나온 건데. A가 이 전체요? 네. 이거랑 B랑 같다고? 네, 그 A와 B가, 아, 왜 이걸 이렇게 해서 180도인 이유요. 아, 이 두 개 합쳐서 왜 180도냐고? 왜 같은 이유로 쓰지, 네.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니까 90도 아뇨? 네. 여기 수직이 90도 아뇨? 네. 이거 사각형 아뇨?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180도 아뇨? 아. 이게 92도, 이게 90이니까 180도.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도 구하면 뭐라고? 180도다. 어, 됐어? 네. 그래서 원이 나오면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 지름이나 반지름과 수직은 반드시 체크하라고 그랬지. 네. 두 가지. 네. 뭐라고? 지름이나 반지름하고 각알. 각알. 반드시 체크하라고. 예. 자, 왜 원이 넓이를 파이를 곱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름이 1cm일 때 이 원둘레가 몇이라고? 아, 360. 파이야, 파이. 3.14 이럴 때, 그지? 네. 그럼 원 넓이는 2πr 제곱이야. 네. 왜 그러냐면, 요거를 잘라,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이 파이야, 파이. 네. 여기는 뭐라고? 반지름 r. 반지름 r. 그러면, 이렇게 제곱하면, 요게 뭐가 나와?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네. 그래서 2분의 1을 해야 돼. 네. 그지? 네. 그럼 파이 r. 그지? 네. r. 자, 이 원, 요 원 둘레는 가로가 되고, 그지? 네. 이 반지름은 세로가 되지. 근데 이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오지. 네. 2로 나눠야지. 네. 그럼 파이 곱하기 R. 그지? 네. 곱하기 뭐라고? R 곱하기 2. 곱하기 2요? 아, 아니요. R. 다시. 요게 반지름이지? 네. 반지름 R. R. 그지? 이게 R이잖아. 네. 아, 요 길이가 2πr이다, 참. 2πr. 2πr. 원둘레. 네. 원둘레 2πr 아뇨? 그렇죠. 원둘레 2πr이니까 R 곱하면 2πr 제곱인데, 제곱. 이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2로 나눠야지. 네, 네. 그러면서 πr 제곱이 된다고. 네. 그래서 원 넓이 했을 때, 이 가로랑 세로랑 직각으로 만들었을 때, 이 원둘레가 2πr이라고. 그러면 또, 원 둘레가 왜 2πr인지 설명해줘야지. 네. 얼마큼 나가는 거 진도를. 너무 많이 닥치는데. 자, 원 둘레는 왜 2πr이냐, 원 둘레가. 이게 다 써있어. 수리논술 내가 하는 거에. 네. 이게 R 아냐, R? 네, R이죠. 그러면 요 지름은 뭐야, 2R 아냐? 네. 2R이 1일 때. 네. 그지? 이 원 둘레가 뭐시라고? 원 둘레가. 어. 2πr 제곱. 2R이 1일 때, 네. 예, 예, 다시. 1일 때, 파이요, 원둘레가.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원둘레가 2R일 때는, 아, 요 지름이 2R일 때는, 1이 아니라. 이건 지름이 1일 때, 원둘레가 파이라고. 네. 지름이 2R일 때, 2파이. 이 원둘레는 X지. 네, X죠.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고 곱하면 뭐야? 2πr. 2πr이 뭐라고? X.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둘레가 2πr이. 네. 그래서 파이를 곱해주는 거야. 예. 그럼 이게 3.14인지는 어떻게 알았냐고? 네. 여기다가 빨간 점을 찍고 파란 점을 찍고 이렇게 굴려도 되고. 네. 실을 이렇게 묶어서 해도 되고. 네. 이렇게 사각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에 각각형,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을 잘라서 이 길이. 네. 안에서 제곱, 밖에서 제곱하는 수리, 수학사 보면, 이야기 수학사 보면 나오지. 네. 건들러 내는 방법. 네. 그래서 설명이 끝도 없으니까 수학, 이야기 수학자 꾸준하게 보라는 거고. 네. 그럼 됐어, 이거는? 네네. 매우 크거나 길어서 측정할 수 없는 건 어떻게 측정하느냐. 빛의 거리로 측정하면 돼, 빛. 아. 왜? 뭐라고?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이거, 이렇게 막, 이렇게 패자가 있으면, 각도로 자르면 돼. 이게 4분의 1이지? 네. 호도 4분의 1, 각도도 4분의 1, 네. 면적도 4분의 1. 그, 이 전체가 360도지? 네. 360도 분의 이게 뭐라고? 몇이냐고? 몇 도냐고? 아. 그걸 분수로 다 똑같이 하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네. 이거는 360도 각도고, 이건 전체 길이분의 이만큼이니까. 분수가 다 똑같은 거야. 그렇죠. 이해됐어? 네. 수학에서의 차원은 무엇인가? 나아가는 방향이야.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 0차원 점. 0차원 점. 네. 1차원,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한 방향으로. 네. 2차원, 가로, 세로 두 방향. 네. 3차원,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입체가 되는 거야. 네.
이해됐다? 네, 그럼 4층으로는 뭔가요? 시간 여행. 아. 수학에서 공간의 의미, 이렇게 공간. 3차원이야, 3차원. 왜 도형에서 정각 도형들은 각이 늘어날수록 점점 원이 되는가요? 이렇게 여러 개로 자르는 거야, 이렇게 봐봐. 네. 원이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할수록 뭐라고 원에 가까워지지. 네.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없어지지. 네. 나눌수록 뭐라고 원에 가까워져서 점점 이 비어 있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원에 가까워 되는 거지. 네. 왜 정다면체는 면이 늘어날수록 점점 구에 가까워? 당연히 면이 늘어나니까 계속. 계속 이걸 여러 조각으로 잘라주니까. 네. 왜? 삼각형이 많아지니까. 네. 왜 정다면체는 정20면체까지 있는가요? 이거는 각도를 나눠서인데, 이거는 따로, 여기, 뭐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 찾아봐야 되기. 교육 범위에선 넘어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지금 같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번에 나도 심심하니까 이거 찾아서 해놔야지. 네. 왜 각도중량 원기종의 부피에는 3분의 1 곱하나요? 원기둥의 부피. 이렇게 원기둥이 있지? 네. 요 안에 뭐 들어가? 그 원뿔. 원뿔 들어가? 네. 그럼 원기둥은 어디 있어? 이 바깥에 있어? 네. 이 전체 부피를 계산해서 공식 최종 부피가 됐을 때, 네. 이게 몇이라고? 3분의 1. 이게 1대 2대 3? 1, 네. 어디가 1이요? 이게 1? 예. 1대 2대 3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야기 수학사에 나갔지? 네. 이 부피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걸 설명하려면 미적까지 다 해야 되거든? 네, 다음에 하죠. 좀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들어갔을 때. 네. 구의 부피를 구할 때 이것도, 그지? 네. 부피는 피부지. 네. 피부. 1대 2대 3대 4네, 그럼? 아. 1, 2, 3, 4. 딱 듣지? 네. 외울 수도 있겠지? 예. 선대칭은 이렇게 어떤 것과 어떤 게 있었는데, 이 대칭은 이 거리가 같아야 돼. 네. 근데 이 대칭 하는 게 이 선에 의해서 대칭이라고. 양쪽이 포개어진다고, 이 선에서. 네. 점대칭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거리가 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거리가 같아야지. 네. 그래서 앞뒤가 바뀌지. 네. 이해돼? 예. 응? 그런데 여기를 하면 이렇게 되지, 이거는? 네. 근데 요거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지? 네. 그럼 이렇게 되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삼각형이 이런 삼각형은 이렇게 되지? 네. 자, 주어가 있으면 서술어, 주어가 있고 서술어 있으면 형용사, 동사. 네. 서술어, 설명하다, 서술하다, 써주다. 네. 됐어? 네. 이건 주제를 나타내주는 소재. 소재. 주제는 중심생각. 네. 중심생각을 펼칠제. 중심생각을 펼칠제. 재료가 되는 것. 재료가 되는 것. 주파수는 파장 이렇게. 파장. 주요한 파장수. 주요한 파장수. 몇 메가 헤르츠. 네. 됐어요? 네. 형태소는 뜻을 나타내서는 최소 단위. 뜻을 알 수 있는. 네. 형태소. 형태소. 그래서 형식 형태소와 또 뭐 있어? 형식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가 있어. 네. 합쳐서 뭐라고? 의자야, 의자. 의자.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있어. 실질 형태소. 의자에 앉아서 사용하면 시정을 받았다 그런다. 네. 실질 형식은 여자냐, 남자냐고. 의존 자립은 양경 썼냐, 안 썼냐고. 그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돼. 네. 형태소는 따로 또 공부해야 돼, 찍어서. 네. 형태소만. 단일어, 단식, 복식이 있다 그랬지? 네. 단일어 복합어가 있고, 복합어에는 합쳐서 파괴되니까 합성어, 파생어가 있다 그랬지? 네. 어근은 서술어가 있을 때, 빠르다 해서 어근, 선어말어미, 어미. 어미, 선어말어미. 시제, 존칭을 나타내는. 이거는 어근. 어근. 어근하고 여기에 각자 배우는 건 어간. 어간. 이걸 통째로 줄기간이니까. 이게 어간. 어간. 됐어요? 네. 접사는 접촉해갖고 문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동접사, 사동접사, 접사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라 다시 해야 되고. 네. 관용적,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네. 공조, 공동으로 좋은, 좁는. 공조, 협조하는. 네. 공조가 뭐라고? 공동으로 협조하는. 협조하는. 일어나 한 가지로. 반대는 다원화. 네.
여러 가지 초점이 있는. 왜 목적어의 개념이 생겼나요? 내가 주어가 있으면 주어가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눈목자, 관역족자. 이 관역이 목적어요. 네. 눈으로 봤으니까 생기지. 그렇죠. 5형식 중에 3형식 뒤에 3호형식에는 투부정사가 오면 왜 투부정사는 행위를 뜻하는 의미가 되나요? 이게 여러 가지 있어. 행위도 뜻하고 다른 것도 있고. 네. 근데 3형식 하면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면 주어와 동사의 관계, 그럼 주어가 한 행위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왜 이 형식 자동사 뒤에는 주어를 수식하는 보어가 필요한가요? 자, 나는 됐다. 그럼 끝이야? 아유. 그래서 무엇이 된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 보충하는 거예요. 네. 됐어? 네. 영어는 왜 배우는 걸까요? 영어가 생존이요, 생존. 네가 한글로 좋은 생각을 올리면 1,000명이 보고, 네. 영어를 올리면 1,000만 명이 볼 수 있는. 네. 해리포터를 한글로 쓰면 5만 집 팔리고 10만 집 팔리고 말았어. 영어로 써가지고 조 단위로 팔린 거야. 하지만 미래를 자료가 전부 다 독해 해주는 것만 보잖아. 네가 독해 할 수 있어? 독해 안 해주면 어떻게 할게? 없죠. 아, 그 다음에 그 뉘앙스까지 다 알아? 아니요. 그러면 한글 독해 나중에서 지원 안 해주면 어떡할래? 못하죠. 왜 동사에는 그리고 중요한 자료를 그걸 번역하게 인터넷에 다 띄우고 있어? 자기만 갖고 있는 건 어떡할래? 아, 그렇겠네요. 자, 동사에는 다양한 용어가 있나요? 동사 중심으로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말을. 네. 왜 앞뒤로 우리나라가 빨간 사과 이렇게 해서 이거는 피수식어, 화살 맞았으니까 피 났어. 이거는 수식어. 수식어가 앞에 오는 게 우랄 알타이어죠. 우리나라 말, 우리 말의 특징이요. 네. 영어는 근데 이렇게 명사가 앞에서 이렇게 한정을 해주기도 하고, 네. 명사를 뒤에서 이게 서술적으로 꾸며주기도 하지. 근데 길을 때는 뒤에다 보통 쓰고 짧은 때는 앞에 쓰기도 하지. 간단한 거는. 네. 왜 몇몇 동사들은 뒤에 사용할 수 있는 투부정사 용법에 영향을 주나요? 동사가 뒤에 가는 목적어, 보어. 이런 게 나올 때 이 목적어 보어의 형태가 투부정사로 쓸 수 있다는 거, 명사적 용법으로. 네. 투부정사 4단계 해갖고 내가 유튜브로 찍어 올렸어. 봤어? 네. 아니요. 아, 그럼 그거 봐. 네. 왜 영어엔 수거, 익숙학, 수거, 관용어, 한국어도 많어. 왜 동사구를 왜 굳이 이어 동사라고 부르나요? 이어진 동사. 동사가 한 개가 쓰이는 게 아니라 조, 부, 뭐라고? 부. 조부가 너한테 동전 줬어, 할아버지가. 조부 동전. 네. 조동사. 뭐라고? 조동사. 부정어. 부정어. 넛. 이런 거. 동사. 동사. 전치사. 전치사. 이게 이어 동사. 네. 조부가 동전 줬다고. 조부 동전. 외웠어? 네. 투투는? 이게 너무 뭐뭐해서 부정적으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투이야 할 수 없다. 목적보어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문장을 써 이런 거는 그럼 이건 주어적으로 이거 동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이걸 또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네. 연비란 연결된 비례식이요. 1대 2가. 한 명은 A와 B는 1대 2요. 네. 그 B와 C는 3대 4요. 네. 그럼 A, B, C는 전체 연결하면 이거는 2, 3은 6이요? 네. 에? 네, 듣고 있습니다. 2, 3은 6이면 이거는 이거 몇 배 해줬어? 두 배요. 2가 세 배 해줬잖아. 세 배, 세 배. 그럼 이것도 세 배 해주니까 이거는 3이요? 네. 그니까 2, 3을 하면 이 3은 몇 배 해줬어? 두 배 했어? 네. 그럼 4는 몇 배 해야 돼? 두 배. 그러면 이거는 8이요? 네. 그럼 3대 6 대 8이요, A, B, C는. 아, 예. 연비 알겠어? 네. 연결된 비례식. 연결된? B의 특성, 비율, B의 분수랑 똑같아. 1대 2는 3대 4. 내항, 외항은 이렇게 계산하지? 네. 아, 1대 2는 3대 6. 2, 3은 6. 1, 6은 6이지? 네. 자, 2분의 1하고 6분의 3하고 똑같아? 같아요. 그럼 2, 3은 6이고 6분의 1이지? 네. 그럼 2 곱하기 3은? 2분의 1. 6 곱하기 1. 이렇게 써주는 거야. 네. 됐어요? 네. 평면도형 개념은 수학이 다 추상적이요. 평면이란 게 도형. 너 삼각형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죠. 점 찍을 수 있어? 찍을 수 있죠. 점은 부피가 없는데 찍을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에요. 있다고 생각하고. 삼각형은 직선으로 돼야 되지? 네. 이게 작선이야? 아니요. 직선 그릴 수 있어? 있죠. 근데 전면적, 전자현미경으로 볼까? 아니요. 못 그리지? 네. 그러니까 추상적이라고. 네.
이해됐어? 네. 1차원은 뭐라고? 선. 선. 2차원은 뭐라고? 전. 면. 면. 3차원은? 3차원은? 입체. 입체. 이거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거는 곱하기 나누기. 그러면 3차원은? 모르겠어요, 그건. 지수로구. 지수로구. 평면의 전이 뭐라고? 아, 아까 전에 한 거 또 나와. 전이? 정의. 그래, 동그라미 좀 잘 쳐. 네,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왜 선은 점을 지나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나요? 선. 점이 모인 게 뭐야? 선. 점이 모이면 선. 선이 모이면? 면. 면이 모이면? 도형. 입체. 도형. 그래, 입체. 입체. 면도 도형, 선도 도형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0차원, 이거는 1차원, 2차원. 이거는 2차원, 2차원, 이거는 3차원. 3차원. 모여서 차원이 올라가지. 네. 왜 모든 외곽의 합은 360도인가요? 그려봐서 한 건데, 아, 이게 증명하는 거는 다음번에 따로. 왜 호의 길이는 비례하는가요? 그럼 피자 4개로 나눠. 각도에 따라서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이만큼으로. 이 영원히 가잖아. 네. 근데 쌤, 네. 대각선의 총공수는, 이거는 뭐라고? 삼각형. 삼각형은 대각선이 있어, 없어? 없죠. 어, 그래서 M-다, 삼각형. 그 다음에 2로 나눠야지. 왕복. 네. 이거는 N각형. N. 이거는 삼각형 때문에. 이거는 왕복 때문에. 네. 됐어요? 네. 원주각의 호의 중심각의 호는 왜 같은가요? 호 길이는 호빵처럼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지? 네. 이렇게 했던. 이렇게 했던. 네. 요 호 길이는 똑같다고. 네. 원주각의 호, 그리고 중심각의 호의 옆에는 서로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두 배 크다, 이런 거. 아까 해줬지? 네.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가장 큰 수는 인수를 곱하나요? 공배수를 구할 때 가장 큰 인수를 곱해? 이게 뭐야? 그러니까 계산할 때 불러봐. 그 예를 들어서 잠깐 좀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불러봐. 예. 뭐 예를 들어서 54 54 그리고 제가 40 84를 한다면은 40 40을 한다면은 이거 그 나눈 거를 그 대충 해가지고 그 가장 그 큰 무리를 만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 요거는 더 이상 못 나눈 A가 되고 네. 더 이상 못는 B가 나오고 네. 그럼 여기는 G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 위치들 왜 제일 큰 거를 하냐고 네 이거는 최대 공략수고 네 요게 최소 공배수지 네 A라는 수가 B가 있지 네 그러면 첫 번째 공배수가 있지 네 그걸 두 배를 해도 되지 네 그래서 이 두 수의 공배수지 네 이거 세 배를 해도 되지 네 백 배를 해도 되지 네 그러니까 요거를 찾아야지 첫 번째 그래서 최소 공배수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썼지 그렇죠 자 왜 최대 공략수를 구할 때 공통된 인수를 곱하나요 이거 했잖아 이거 혹시 네 최대를 구해야 이걸 잘라 갖고 쓸 수 있지 네 수학 공식은 어떻게 해서 작동하나요? 공통된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거 사람들이 공인해준 게 공식이요. 아, 예. 부피가 입체요. 네. 이거 피부요, 이거는. 피부의 부, 감, 전체. 네. 자, 이거? 이거는 극칙, 극칙각과 지각인데,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이거는 공통으로 갔지? 네. 맞아? 네. 이건 공통으로 갔고, 요것도 갔지, 두 선. 네. 그러면 RHS로 똑같지? 네. 공통 빈면 같고 네. 직각 있고 네. 한변 같고 네. RHS 합동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합동 네 됐어요? 네 RHS 합동 여기까지 네